영화 일랑 김지훈 감독 강동원 스틸이 공개됐다. 일랑은 남북한이 통일 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후 반통일 테러 단체가 등장한 혼돈의 2029년 경찰 조치 특기대와 정보기관인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기관 간의 숨막히는 대결 속 늑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일랑이 활약을 그린 작품 영화 골든슬럼버 1987 마스터 가려진 시간 검사회전 펌 은사제들 군도 밀란의 시대까지 강동원은 매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유일무이 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일랑에서도 인간병기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늑대의 가면 뒤로 인간의 마음을 감춘 한국 영화 초유의 캐릭터를 선사한다. 강동원이 연기한 임준경은 남북통일을 앞둔 2029 연애 혼동기, 새로운 경찰 조직 특기 때 위 최정예 특기 대원으로 창립 1년 후 15명의 소녀가 사망한 피해 금요일 과천 오발 사태로 인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인물, 임무 수행 도중 눈앞에서 섹트 우위 폭탄 운반조 빨간 망토 소녀가 자폭한 후 소녀의 유품 을 전하기 위해 언니인 이윤희를 만나고 짐승이 되기 을 강요하는 임무와 그녀에게 끌리는 인간의 마음 사이에 서 흔들린다. 이번 작품에서 강동원은 40kg이 넘는 강화복을 착용하고 늑대와 인간 사이 그 경계선에선 임준경을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감성은 고 완성한다. 강동원은 인간의 길과 짐승의 길 사이에 서 갈등하는 임준경 캐릭터의 의문을 던지기보단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 가면서 고민하고 표현했다. 색다른 모습 새로운 영화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고 캐릭터와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지훈 감독은 강동원만의 독보적인 색깔과 태가 임준경 캐릭터를 가장 근사하고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표현해 주었다. 고 강동원 이 표현한 임준경 캐릭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일랑은 7월 25일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수화 ndive@tvrepo.co.kr 사진는 영화 일랑 스틸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